보는 집도 있는 것 같은데. 네,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북한 외무성으로 맡은 외교관을 공개했는데요.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했죠. 여기 보면은 북한이 닷새간에 특별 방역 기간을 선포했고 그 이유는 호흡기 질환 확산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겨울철에 계절성 독감과 다른 호흡기 전염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조치를 통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걸로 밀어볼 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이것이 이제 발병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또 아직 이 발병 이후에 완전히 퇴치된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발병 자체는 확인을 한 바 있고요. 인정했고 이것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겨울철에 이런 증상, 코로나 증상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이런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. 대통령의 두 번째 부인 줄리아 타일러를